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 영성과 지성의 조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1절에서 19절 방언과 예언. 고린도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와 같은 체험이 없었음에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영적인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행위와 유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중언부언하며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영적인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등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더욱 신령해 보이기 위해서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 마치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 성도 간의 분열을 불러왔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많은 사람이 알아듣는 예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따스한 말 속에 있는 강력한 메시지에서 고린도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5절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생각은 매 순간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물음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며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영성을 소유해야 하며 동시에 매일 더 깊어지는 지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영성과 지성의 조화 속에 더욱 지혜로운 삶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순결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의 영성과 지성의 조화 속에서 더욱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에 장성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 묵상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